오늘은 두 가지에 대해서 검사를 해보려고 합니다. 첫 번째는 흔히 콜라겐 유도주사라고 해서 많이 놓고 있는 이 주베룩 있잖아요. 이 주베룩하고 스컬트라 이 두 가지의 입자 상태를 비교하는 실험을 하려고 합니다. 두 번째는 보톡스를 새로 믹스해서 보톡스 용액 안에 특별한 이물질이나 뭐 잘못된 것이 없는지 보려고 합니다. 보톡스 안에도 그래핀 뭐 이상한 것이 있다 이런 주장이 있어서 저도 이거를 사용하는 입장에서 검사를 안 할 수 없잖아요. 그래서 검사를 할 거고요. 얼굴에 마취 크림은 왜 발랐냐면은 이것들을 한번 이렇게 검사하기 위해서 까고 나면은 아깝기 때문에 하는 김에 얼굴에 제가 시술을 할 겁니다. 마취 크림을 바른 상태에서 일단 현미경 관찰부터 하겠습니다. 이렇게 관찰을 해보겠습니다. 일단 코어톡스로 검사를 해보겠습니다. 새 것을 개봉을 하고요. 새 것을 개봉하면은 이렇게 바이알이 나오고 바이알을 까서 알코올 솜으로 닦고 그 다음에 생리식염수를 믹스를 합니다. 한 바이알이 100유닛이 있고요. 여기다가 2.5cc의 생리식염수를 믹스해서 사용을 합니다. 그 다음에 제가 직접 관찰을 하기 위해서 1cc 시린지에다가 넣겠습니다. 얼굴에 제가 요즘에 눈가 쪽에 주름이 좀 많은데 요거를 다 맞을 겁니다. 얼굴에 한 바이알 전체를 다 놓을 겁니다. 제가 맞을 보톡스에서 한 방울만 여기다 좀 검사를 하겠습니다. 자, 바로 현미경으로 가겠습니다. 현재 배율 40배입니다. 기본적으로 이 정도의 커버글래스하고 슬라이드글래스의 먼지는 반도체 같은 시설이 아닌 이상에야 막을 수가 없고요. 인터넷에서 보았던 것 같은 그런 이상한 결정체 이런 것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런 것들은 다 먼지고요. 다른 샘플 한번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먼지가 너무 많아서 한번 샘플을 또 만들어 보겠습니다. 네, 두 번째 샘플에서도 이렇게 먼지가 많이 있습니다. 어쨌든 한 개를 감안하고 그냥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250배고요. 이 부분이 액체가 다니는 높이고요. 보툴리눔 톡신의 성분은 현미경으로 보이지 않습니다. 지금 제가 꺼낸 보톡스는 새 제품을 냉동실에서 꺼낸 겁니다. 자, 위상차 편을 빼보겠습니다. 이거는 세균은 아닙니다. 세균은 움직여야 되겠죠? 검게 보이는 이유는 위상차 현미경이기 때문에 그렇게 보입니다. 위상차를 빼면은 이 정도 색깔로 보이죠. 위상차는 검게 보이게 만듭니다. 자, 이번에는 400배에다가 스마트폰 1.7배 하니까는 680배가 되겠죠.
지금 보시는 거는 제 장갑에 묻어있던 이 미세한 파우더들, 그것들이 여기에 묻은 것 같습니다. 이거는 전형적인 브라운 운동이고요. 액체 안에 파우더들이 떨어졌을 때 보이는 요동치는 현상입니다. 애초에 실험 자체가 이렇게 너무 투명한 것들은 별로 보이는 게 없어서 재미가 없거든요. 다음에는 백신을 가지고 실험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